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썸네일 보고 어? 이거 뭐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큰 도전이에요. 벌써 약도 많이 챙겨 먹었고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가끔 나이 많은 아재들이 어린 여자한테 뭐 고백을 하니 공격을 하니 뭐 사랑하니 어쩌니 이런 사연들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뭐 여러분들이야 뭐 재미있게 보시겠지만 저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거의 끝판왕급 데리고 왔어요. 길고 추잡하고 물론 뭐 주작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작이든 진짜든 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봅시다. 기분 거지 같아가지고 편집도 안 했어요. 제목 없음 원제 19살 연하 여직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글쓰게 됐어요. 제 글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좋은 조언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올해 45살 남자 직장인이에요. 하필 또 동갑이에요. 나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얼굴이나 스타일이 막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에요. 제 자랑을 한다거나 잘난 척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만은 제 외모가 그냥 주변 사람들로부터 괜찮게 생겼다. 잘생겼네. 인물 좋다. 이런 칭찬을 자주 듣는 그런 정도예요. 절대로 그런 것으로 제 스스로가 우쭐해 한다거나 오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남들 앞에 설 때 저의 외모로 인한 자신감이 크게 한몫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제 외모는 제가 부족하게 지닌 자신감을 올려주는 그런 원동력 정도로 생각을 하죠. 아무튼 저는 같은 직장의 여자 직원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녀는 26살. 저하고는 19살 차이가 나죠. 참고로 이 여자가 입사한 지 2년. 그녀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뭐 이쁜 얼굴은 아닙니다. 물론 얼굴은 작아요. 작은데 얼굴이 작은 만큼 눈도 너무 작고 되게 말랐어요. 키도 작은 편이라 저하고는 거의 한 2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그 여사원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 한 명도. 저 말고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녀의 못난이 같은 얼굴보다는 그녀의 성격 자체가 너무 좋았고 특히 웃는 모습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성격도 활달하지, 부침성도 좋지, 굉장히 착하지, 또 순수해 보이고 호탕하게 웃는 모습까지 다 좋아요. 그 웃는 모습을 보는 사람조차도 같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묘한 기쁨을 주거든요. 저희 회사가 제조 쪽 회사라서 여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여자는 모든 남자 직원들과 다 친했어요. 그것이 저의 질투심을 마구 자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이죠. 어? 그녀를 처음 봤을 때는 그닥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녀는 입사 초기에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얌전을 빼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뭐 귀엽다든지 뭐 활달하다든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나중에 이 여자가 회사에 적응해 나가고 또 제 직장 다른 여자 동기랑 친했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 제 여동기, 이 여자, 저 이렇게 세 명이 식사도 하러 다니고 셋이서 이야기할 때도 자주 있었죠. 그러다 보니 슬슬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또 명량해 보이는 모습까지 남들에게까지 좋은 느낌과 기분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가 아니고 뭔가 에너지가 좋더라 이거죠. 아닙니다. 여자로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그녀는 그때 당시 남친이 있었다 이겁니다. 아, 저는 말입니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남자한테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그 남자친구한테서 뺏어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임자가 있는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속은 쓰리지만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마음을 추스리며 다른 여자들을 찾기로 했죠. 하지만 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그녀가 저한테 은근히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추파를 던지는 거야.
아, 물론 이게 순전히 100%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톡으로 대화를 자주 걸어왔었어요. 사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오빠 동생으로 말을 놓고 편하게 지내자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발 물러났어요. 왜?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때 저도 같이 맞장구를 쳤다면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네요. 아씨, 아깝네. 아무튼 초기에는 그녀가 저한테 조금의 호감을 표시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렇게 조금씩 뒷걸음질을 쳤었고 그녀도 그런 것을 눈치를 챘는지 슬슬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그냥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제가 다른 여자들이랑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참고로 그 대리는 결혼을 했는데, 즉 유부녀인데, 어느 날 그녀와 그 대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배우 모 씨를 보며 둘이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뭐 너무 멋있다 이런 말을 남발하면서 말이죠. 그때 그녀에 대한 질투심도 잃었었고 또 제가 조금 보수적이라, 아니 결혼해가지고 남편도 있는 여자가 그렇게 다른 남자 보고 좋아하는 모습 이거를 보이는 건 조신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리에게 한번 쏘아붙였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대리와 트러블이 생겨서 대리하고는 몇 달 동안 일적인 얘기 외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일명 삐진 모드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대리와 얘기를 안 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녀하고도 멀어지게 되더군요. 아무튼 그 일 때문에 나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그녀에게 아주 강하게 심어준 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저는 다른 회사로 파견을 나가 있으면서 그녀와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톡이랑 사내 메신저 대화도 뜸하게 되고 그렇게 보낸 게 한 또 두어 달.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뜬금없는 톡이 한 통 날아오더군요. 그 내용이 이래요. 자기가 지금 사귀는 남자는 결혼까지 가고 싶지가 않다. 결혼 상대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이별을 이야기했고 그 남자는 지금 자기한테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날 예전에 헤어졌던 첫사랑을 얼마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 그 남자 역시 자신이 옛날에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던 남자이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왠지 마음에 들게 변해 있더라. 그리고 첫사랑은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 눈치더라. 그 남자와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남자를 떼어내고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나야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의 남자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저한테요. 다시 말하지만 이 톡은 회사 남자 직원들 중 유일하게 저한테만 보낸 거였습니다. 저한테만요.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녀에게 여러 남자들이 당한 것 같았어요. 그녀가. 그 아이 특유의 애교와 귀여운 행동이 사람의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오랜 공백을 깨는 그녀에게서부터의 연락에 나름대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무도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말이죠. 그녀는 그렇게 저의 정성스러운 답변에 참 고마워했는지 그 뒤로는 가끔 톡으로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제가 차장 진급을 하게 돼가지고 축하 전화도 받게 됐죠. 처음으로 사적인 통화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시 관계가 좋아지가 싶더니 며칠 뒤에 회사 회식 때 걔가 그렇게 남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과음을 하고는 다른 남자 직원들한테 막 매달려가지고 주정을 부리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엄청난 질투와 화가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따끔하게 충고해 주려는 차원에서 너 그렇게 술 먹고 아무 남자한테는 앵겨붙는 모습 참 보기 좋지 않다. 나는 네가 아니 너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네가 그런 행동하는 거 남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톡을 보냈습니다. 그 톡에 대한 답장에는 아주 싹싹 빌듯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더군요. 솔직히 우리 두 사람이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엇을 용서해 달라는 건지 제가 더 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그나마 좋아지려고 했던 관계가 한 번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뭐 서로 사적인 용무 메신저나 통만 한두 통 가끔 오갔을 뿐 뚜렷한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그리고 그 뒤로 그 남자랑은 뭐 헤어졌고 그 첫사랑이란 남자랑 사귀다가 또 헤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만나보니까 그 남자로 아니더라 이러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녀가 그 뒤로 한 솔로로 한 6개월 정도를 지내고 있을 때 제가 오랜 파견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본사로 복귀를 하고 그녀와는 상당히 시큰둥하면서 어색한 마음에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며칠이 더 흘렀어요. 이제는 그녀에게 남자도 없고 또 제가 다시 회사에 복귀도 했으니까 제가 손을 한번 뻗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감정이 생겨요. 이뻐 죽겠어. 주체하기 힘듭니다. 안 돼요. 막 아무 때나 일어서고.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제안을 했어요.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사무실 내에서의 저희 둘만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를 전보다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퇴근한 다음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오후에는 단둘이 잠깐 나가가지고 회사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피도 마시고 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애는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튼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는 2주일 정도 지나서 영화를 같이 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흔쾌히 응하더군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을 회사가 아니라 다른 외부 장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겁니다. 정말 기뻤어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비교적 많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얼굴에는 그닥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걔가 나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니 별거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데이트 이후에 제가 좀 오버를 했어요. 그걸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말이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두 번째 데이트 제안을 해버린 겁니다. 첫 만남이 있은 지 4일 만에 말이죠. 그냥 뭐 비도 오고 하니까 뭐 맥주에 뭐 막걸리에 뭐 파전 한잔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군요. 저한테 뭐 할 말 있어요? 이미 눈치를 챘다는 얘기겠죠. 솔직히 제 마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에 대한 저의 감정을 일전에 그 여자 동기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뭐 둘러댔답니다. 할 말이야 만들면 많... 할 말이야 만들면 많지. 그렇게 그날 저녁에 술 한잔하고는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알이 아니고 일이 터졌어요. 술 잘 먹고 나서 헤어지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부담된다고. 자기가 좋은 여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직장 동료, 선후배로 지내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은 그냥 그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잘 들어가라는 답변만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을 버려보려는 제 수작이었죠. 답변을 생각할 시간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슬슬 저를 피하려고 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몹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제가 이거 편집도 아니죠. 이쯤에서 잘라낸 게 아 이쯤 되면 내가 못 버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잘란 건데 야 정말 잘했네. 토할 뻔했다. 조금만 쉬었다 가요.